하신다면서요? 안 됩니다. 아니, 이게 배송 날짜가 겹쳐가지고 그렇게 30만 이렇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6995번이군요. 내일째 꼭 같은 번 날짜겠죠? 번호가 다 있어요. 내일째 콩가루 한다고 하시면서 다이어트 특혜라고 콩가루 열심히 먹는데 효과 없어요. 200g 먹어야 되잖아요. 아, 제가 그 테스트 하는 데서 새로운 정보를 얻었어요. 네네.
함께 식사도 하고 방송도 즐기고 싶으신 분들 미리 신청사항 올려주세요. 보다 자세한 안내는 지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라시 골목상권 살리기 프로젝트 수요 골목 미식회 수원 식당 여러분의 많은 그러면 돼. 나 진짜 불구하고 대기 안 하고. 어차피 전체 불안한 게 나는 그렇지.
안 된다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정말 얼른 사먹이 여기서 빠져야겠다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제 딸애가 여보세요? 일어나. 너 밥 먹었어? 너는? 야 그럼 깜짝 말고 엄마 엄마 우리 어딘데? 글쎄 너네 거 먹을 수 있는데? 그래 그럼 야 그러면 너 4시 치킨으로 바로 와. 알았어. 여보세요? 상희야 너 밥 안 먹었지? 4시 치킨으로 와. 엄마가 친구 같은 엄마고 그게
로젠비 안전보증 컴플리트
생활주방 전문기업 이곳에서 냉장 음식물 처리를 흐름을 넘기로 경기 강진 유통을 이용해 주시고 예약해 내리세요. 중고 의류 판매가 주목받고 있대요. 어머, 말 그대로 옷장에 잠자는 옷들을 재판매한다는 건데요. 어머, 괜찮네. 이 부분에서 정선 씨가 거의 네. 대부분 중에 탑 아니에요? 몬탑이요, 몬탑. 아, 내가 원래 이걸 줬는데. 몬탑이. 아, 몬탑. 아, 진짜. 아, 없어요, 옷이. 옷 잘 입고 다니잖아요, 보니까. 안 사는 게 멋있어 보이긴 해요. 난 명품 안 사요. 굳이 명품 안 해도 돈이 너무 좋아요. 저도 버리지 않고 돈이 있거든요. 직원도 아니고. 이거 여자 같은 경우는 아마 공감하실 텐데 얘기해 보고 싶어요. 아, 그래서 제가 오늘 단원이 그쪽으로 가서 시민이랑
내려세요.
사실 내가 이미 운전자도 사업받아 그렇게 될 때가 나를 안 만나려고 내가 아무도 안 하고 또 그린다는 그린다고 나왔고 그날에 많이 그렇게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치며 다녔는데 네. 보조석도
안 나오는데요. 어떻게 되실지. 그렇죠. 그거 보여주고 40만 원이 사고 싶다고 연결을 친다 나와있어요. 와우. 목적지가 우리 생일 또 금일 에너지 사업 중심은 인터넷 중앙 캠퍼스와
기업 연구관이 들어서 환자 맞춤형 교육과 기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특성화로 선취 업후 진학 과정 등을 운영한다. 학교 대전에 있는 한전 전력 연구원의 일부분이 된 인터넷 예정인 에너지 순계수 연구소가 오는 2021년 완성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영암구 상공구 예보산단의 졸업식 건물에서 보이나 상고 두 분이 들어왔습니다. 둘이 다자 영암소방서 소방서 19명과 소방관 4명 미련하게 투입돼 진화 작업에 나서 2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창고원에 쌓여있는 공무원이 많고 건물이 샌드위치 패널 구조여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과 소방관님은 최초 발화 지역을 찾는데 주력하는 학교가 예정으로 전국 화재 원인을 모토가이로 잡았습니다. 평택 경찰서는 동속도로에서 다른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등 난폭 보복 운전을 한 35살 A씨를 특히 협박 등의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2시 4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한평택에서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41살 B씨의 차량을 바퀴로 밀어붙여 세운 뒤 고의로 운전해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달아난 A씨는 이날 오후 5시쯤 서촌 공주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뒤 서울까지 달아나 다른 사람 집에 출입한 후로 서울 용산에서 건물을 평평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신안군이 관내 축제식 새우 양식장 배출소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적합한 점을 받았습니다. 관내 새우 양식장 346개소 가운데 미입식 양식장 18개소를 제외하고 검사한 결과 247개소인 91%가 적합한 점을 받았고 관리 요망 21개소 주 10개지로 확인됐습니다. 신안군은 이로써 축제식 새우 양식장 배출소가 600개권을 오염시킨다는 축제성 논란은 사라지게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목포 기온은 4.7도, 지금은 6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구 먼저 생각하는 후한 행동,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